오늘 제목이 237 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랍니다.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 앞에서, 세상 앞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요, 성전이 짓밟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무너지도록 그냥 놔두시겠냐라는 말입니다. 237 복음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237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버려지고 빈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이 땅끝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소원이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 이 축복된 응답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이 237 나라와 맞아야 합니다. 렘넌트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학업이 237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소원이 237 빈 곳, 237 벌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막을 자가 없어요. 내가 안 맞다면은 나를 바꾸어야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살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5천 종족 벌어진 곳, 빈 곳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지금 8개 나라가 줌으로 들어와 있어요. 각기 있는 현장에서 지금 같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각기 있는 현장은 다르지만 있는 현장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오지는 말씀대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응답들이 땅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에 전달되는 역사입니다. 보좌의 축복,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빈 곳, 버려진 곳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빈 곳, 버려진 곳이라 할 때 그 빈 곳, 버려진 곳이 뭘까요? 단순히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절대 해답인 복음이 없는 곳이 빈 곳, 버려진 곳입니다. 문제와 고통은 있는데 답이 없는 현장이 빈 곳이고 버려진 곳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곳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어디 있나요? 237 빈 곳, 버려진 곳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옵니다.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급 공무원이었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급 공무원 현장에 빈 곳이고 그 한 나라를 바라보고 버려진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빌립을 그곳에 보낸 겁니다. 그 현장에 주님께서 빌립을 성령으로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받게 하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빈 곳, 버려진 곳을 향한 관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이라 했어요.
어떻게 237 나라 복음 할 수 있습니까? 문화도 다른 것이고요, 언어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시선이 어디 있는 것인가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는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모이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여호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는, 특별히 비어있는 빈 곳 현장에는 복음 하나 없어요. 그 현장에 절대 언약인 복음 가진 선교사, 복음 가진 자 있는 것이 여호와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선교사님들 아마 선교 현장에 외로움도 있을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언약까지, 절대 언약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바로 절대 언약인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혹여나 왜 나는 안 되는가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 되는가 고민하기 전에 나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고 그 걸음을 걷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 절대 언약이 아니라면 절대 언약이 아닌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모든 만남도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절대 언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선교사라면 내게 지금 붙여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내 생각들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일도 여러분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진짜 절대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모든 것 속에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생명 걸고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재산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머물러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절대 언약까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현장이 어때도 상관없어요. 만 절대 언약을 확인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만남도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절대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237 나라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대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선교사와 그를 돕는 중직자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모이는 겁니다. 그 절대 여정을 가는 선교사와 그를 돕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숨은 모든 응답들을 모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중직자를 붙이실 겁니다. 아누민들을 붙이실 겁니다. 중요한 제자들을 붙이실 겁니다. 많은 후대 렘넌트들도 붙이실 것입니다. 거기에 숨은 경제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걸음 속에 모든 걸 준비해놨다가 숨은 응답을 준비해놨다가 그 사람에게 모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들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렘넌트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는 미래 선교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후대들,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스미스로 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제자로 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 선교사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후대를 놓고 생을 걸고 어릴 때부터 정말 복음 안에서 준비된 미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세대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계좌가 일어나야 되겠고, 또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 중에 선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직접 제자를 찾는 것 있어야 되죠. 현장이 열려지면은 현장에 나서 부지런히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선교지 나가서 선교도 좋지만은 교회다가 후대들이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드는 겁니다.
다민족들이 있어요. 또 TCK들이 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들을 정말로 제대로 된 선교사로 목회자로 세우는 기준한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게 미래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놓치면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237 나라 벌어진 곳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후대들이 선교사로 일어나고 목회자로 일어날 겁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일어나서 자기 갖고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237 나라 버려진 곳, 빈 곳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그 방향 맞춘 나 한 사람을 치유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게 돼 있어요. 나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세상의 빈 곳, 버려진 곳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원인 237 빈 곳, 벌어진 곳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가 237에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과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선교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